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제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차 바로 이제 4과목이죠. 이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자,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롭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던 형식승인 기준과 그 다음에 성능 인증 기준이 자, 출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승인과 성능 인증 합쳐가지고 9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신규로 나온 문제가 좀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12개에서 14개까지는 이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근래 보셨던 시험보다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이제 그런 유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보시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61번입니다. 자, 비상코넷 설비 화전기에 따라서 하나의 전용에 대해 단상규로 비상 코넨트 6개를 연결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 그럼 하나의 배로에는 이제 몇 개까지 연결 가능하죠? 10개까지 가능하잖아요. 10개 이하까지. 그러면 전선의 용량은 어떤 거냐? 전선의 용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결 수량인데요. 설치 수량이나 할까요? 설치 수량. 자, 3개 이상은 자, 몇 개? 3개.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공급 용량으로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니까 3개 이상 3개니까 3개에다가 곱하기 개당 단상이니까 자, 1.5kb 이상이면 자, 요거 정해 주면은 이제 4.5kb 이상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죠? 예, 4.5. 그다음에 요때 전류 계산 가능하죠. 자, 전류 I는 이제 뭐분의 V분의 P니까 공급 전압은 220 정해져 있고 그다음 여기서 용량은 4.5kb인데 요게 10의 3승이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하면 자, 얼마 암페어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전류로 또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문제가. 근데 요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수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답은 이제 3번. 이제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2번.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 화전 규준에 따라서 지표 모니터 깊이가 자, 이 지표 깊이가 자, 몇 메타 이하인 경우에 자, 1m 이하인 경우죠. 자, 1m 이하인 경우에 안에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이것도 여러 번 그런 내용입니다. 자, 63번 보죠. 자, 63번도 성능 인증 기준인데 기출됐던 유형이죠. 자, 보면 속보기의 성능 인증 제품 검사 기술기준에 따라서 속보기의 구조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예, 물어봤어요. 1번. 이제 수동 통화형 송상지가 있다. 자동은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신호에 의해서 가는 거고 내가 수동으로도 예, 신고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지 전극에 직류 전류를 통하는 회로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데 이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작동시,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 그렇죠? 번복횟수. 자, 다음 예비전회로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는 퓨즈, 차등기 같은 보호장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기출됐던 유형이니까 우리 이제 기출 문제를 보셨던 분은 뭐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64번.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공기관식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 기능 시험을 하였더니 검출기의 접점 수고치가 규정 이상 되어 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접점 수고 시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기에서 다루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접점 수고 시험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바로 이제 접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자 바로 이제 접점 수거치죠. 자 접점 수거치 이렇게 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그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가정하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다이어프램이에요. 다이어프램이고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팽창된 공기가 들어오죠. 열을 갖다 받게 되면 이제 차동식 분포형 이제 공기관식이니까 이제 이 구멍이 가운데 뚫린 이제 동관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이제 동관 내에 자, 열 갖다 받게 되면 공기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가 팽창하다 보니까 강하게 이렇게 다이어프램을 자, 밀어 올리겠죠. 그 얘가 부풀어 올라가면 이게 붙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붙어 버리면 화재 신호를 주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접점 수거치인데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수거치가 어떻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규정치 이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정해진 값보다 더 어떻게 돼 있다. 더 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점 수거치인데 이거보다도 간격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만큼도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참 있다가 얘가 붙겠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여기서 붙어야 되는데 이만큼 됐으니까 한참 있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작동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접점 수거치가 자 규정치 이상이다. 그러면 작동 시간이 자 늦어진다.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실보라고 하죠. 실보 또는 늦게 동작한다 해서 지연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규정치 미만이야. 자, 규정치 미만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이제 접점 간격이 오히려 요번에 이렇게 좁은 거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요게 규정값인데 규정값보다도 뭐예요? 이거 화재가 아닌데 그냥 접점이 붙어버리겠죠. 그렇죠? 빨리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화재, 요 정도 됐을 때 화재인데 요렇게 됐으니까 빨리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규정치 미만일 때는 뭐예요? 동작 시간이 빨라진다. 그죠? 그래서 작동 시간이 빨라진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비화재보라고 하죠? 비화재보. 또는 오작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오작동.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화재도 아닌데 작동한 일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규정치 미만으로 됐을 때입니다. 수거치가 간격이 좁을 때. 그 다음에 작동 늦어지는 것은 간격이 넓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기에서 자세히 다루는데, 어쨌든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